저 앞에. 다음 자유한국당 남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의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아마 이 공수처법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오늘 토론으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정책위 의장님 또 조영 의원님 사법장악저지 특위위원장으로서 중차대한 이 과제 앞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오늘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느꼈지만 이 여당과 함께하는 세력들은 지금 온갖 이 본인들의 이 장기 집권의 마지막 퍼즐 공수처법을 위해서 이 물불 안 가리고 있습니다. 저는 패스트트랙이 이제까지 온 경위가 모두 불법과 무효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. 사보임 절차는 국회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당시 아시다시피 그 우리 유명한 김홍신 의원님이 강제 불법 사보임을 당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. 이거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다.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회법의 사보임을 금지하는 거였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법 해석을 불법적으로 해서 국회의장께서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. 그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국회 사무처가 이 열심히 국회의장을 옹호하는 보도자료도 냅니다. 그 국회 사무처에 앞장서서 했던 분은 지금 전라도에 가서 호남 지역에 가서 출마하려고 뛰고 있습니다. 이 정말 잘못된 이 첫 단추였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전자법안 접수도 우리 당의 정종섭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법원의 소장 접수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무효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났고요. 그 다음에 정계특위에서 이 법안을 날치기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국회법 해설서에 반해서 한 것도 국회 사무처가 앞장서고 있습니다. 이제 내일은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기관을 무시하고 부의한다고 합니다. 이거 역시 불법입니다. 절차 몽땅 불법. 그 다음에 내용은 위헌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위헌성 잘 오늘 우리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한마디로 본인들의 죄는 영영 덮겠다. 그리고 상대 세력 그리고 또 법원, 검찰, 경찰의 경우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. 이런 신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런 토론이 국민들께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여론이 훨씬 높아져서 저희가 그 힘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.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공부하시고 열심히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, 다음은 본 토론에 앞서 사진 설명이 있겠습니다. 자, 공수처법 위헌!